잘 되잖아요 이거요. 얼마나 쉽습니까요. 야, 정말 맛있게 무쳐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날씨가 덥고 후덥지근하네요. 이럴 때 입맛이 없고 어떤 반찬을 해 먹을까 고민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그 고민 지금부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구마 쓴 무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재료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고구마 쓴 600g입니다. 파란색 고구마 쓴보다도 이 빨간색 고구마 쓴이 훨씬 맛있습니다. 양파 반개, 홍고추 1개, 청양고추 2개 사용합니다. 소금은 2스푼 준비했는데요. 한 스푼은 고구마 쓴을 살짝 절여갖고 껍질을 까거든요. 한 스푼은 데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따 중간쯤 고구마 쓴을 데쳐갖고 이 방망이로 하는 방법, 비법이 있습니다. 또 이거는 제가 이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재료는 만들면서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양념을 보시면은 야, 제대로 하구나 하는 생각 분명히 들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구마 쓴 껍질을 잘 벗기게 하는 비법을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물 있잖아요, 종이컵 4분의 1컵만 사용합니다. 물 많으면 안 됩니다. 물 많으면은 여기다 물 건건히 해갖고 소금 해갖고 하면은 이거 소금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적어가거든요. 잘 안 절이져요. 물 4분의 1컵하고 천일염 한 스푼 사용합니다. 네, 그래갖고 이렇게 절이면 되거든요. 10분만 절이면 됩니다. 10분만 골고루 이렇게 소금 해갖고 절이놓으면은 이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 고구마 쓴 줄기 껍질이 깜짝 놀라게 벗겨져 봅니다. 10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구마 쓴 진짜 삶아갖고 까고 막 이런 분도 계시고 막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요. 소금물에 일단 10분 정도 절인 다음에 이 손으로 이렇게 쭉 벗기면은 금방 쉽게 되어보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요. 이렇게요. 이거 안 절이면은 절대 안 벗겨집니다. 이 끝에는 딱 불러보면 됩니다. 예, 이렇게 불러갖고 얼마나 잘 벗겨집니까. 이파리 부분부터 벗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쭉 하면은 잘 되잖아요 이거요. 얼마나 쉽습니까요. 또 이걸 거꾸로 벗기려고 하면은 안됩니다.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요. 예, 잘 안돼요. 예, 중간에 끊어져 보잖아요. 중간에 또 봐요. 거꾸로 안돼요. 거꾸로는 중간에 이렇게 쭉 끝까지 안됩니다. 그래서 이파리 부분부터 쭉 이렇게 벗기는 겁니다. 예, 아주 쉽죠. 그리고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홈이 있어요. 여기 쭉 홈이 있어갖고 홈은 이렇게 완전히 벗길 수가 없습니다. 예, 데쳐 보겠습니다. 물이 끓고 있을 때 소금 한 스푼 넣겠습니다. 예, 소금을 충분히 넣게 주고요. 고구마 쓴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분 삶아주면은 딱 좋습니다. 색깔도 파랗게 진해지고요. 5분 이상 삶으면은 고구마 쓴이 많이 질겨집니다. 그리고 5분 이상 삶으면 또 어떤 현상이 나냐면 누렇게 됩니다. 고구마 쓴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요. 자, 5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이 지났습니다. 가스불을 끄고요. 쟤다 건져갖고 바로 식혀야 되거든요. 예, 빨리 식혀줘야 됩니다. 이거는요. 예, 충분히 식혀줘야 됩니다. 이거요. 예, 충분히 안 식히면은 예, 색깔이 누렇게 되거든요. 예, 다 됐습니다. 이 고구마 쓴은 섬유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자르는 것보다도 제가 확실한 꿀팁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절반만 도마에다가 이렇게 놓은 다음에요, 방망이로 두들겨 줘야 됩니다. 이걸 그러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이거요. 이걸 세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만 해야 되거든요. 자, 보십시오. 예, 이러면 굉장히 부드럽고 진짜 양념을 해 놓으면은 진짜 맛있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리 갖고 모아 갖고 바로 이제 썰면 되거든요. 예, 드시기 좋게 적당하게 한 5cm 정도 썰면 딱 좋습니다. 예, 고구마는 다 썰었습니다. 양파 반 개, 홍고추 한 개, 청양고추 두 개 썰어 보겠습니다. 예, 끝부분은 살짝 잘라내고요. 홍고추 한 개 사용하겠습니다. 잘잘하게 채 썰어주면 됩니다. 청양고추 두 개 사용하겠습니다. 예, 청양고추는 십자가로 나눈 다음에 예, 썰면 됩니다. 예,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양념을 해서 무쳐 보겠습니다. 예, 먼저 간마늘 한 스푼 넣겠습니다. 설탕 한 스푼요. 고춧가루 두 스푼 넣겠습니다. 두 스푼. 이배식초 세 스푼 넣겠습니다. 이배식초가 새콤달콤 맛있거든요. 된장 가득 한 스푼 넣겠습니다. 이 된장이 들어가면은요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 고추장 두 스푼 넣겠습니다. 저는 항시 이 방앗간 참기름을 쓰거든요. 방앗간 참기름이 꼬신내가 나갖고 참 좋거든요. 예, 참기름 한 스푼 사용하겠습니다. 통깨 한 스푼 살짝 갈아갖고 쓰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갈아갖고 하면은 예, 고소하니 맛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무치기만 무치면 완성입니다. 예, 이제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이 약간 싱겁네요. 예, 오늘 양이 좀 많았더만. 예, 설탕하고 된장을 좀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탕 반 스푼입니다. 된장도 반 스푼 추가하겠습니다. 예, 다시 무쳐 보겠습니다. 아, 시간이 지체됐더만 이제 물이 또 생겨보네요. 아, 이거.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요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정직하게 가르쳐 드려야죠. 예, 제가 다시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제대로 나왔네요. 아우,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드디어 고구마 쓴 무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더운 여름철 밑반찬으로 꼭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